더 내려오네요. 자, 손절가 1430원 잡으시고요. 번져놓으면 나오시고요. 이거 깨지면 나오셔야 돼요. 1430원이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430원 깨지면 정리. 만약에 안 깨지면 한번 홀딩 하셨다가 아, 번전 근처에 오시면은 번전에서 일단 나오셔야 돼요. 이거 깨지면 더 내려와요. 1430원 깨지면 이거 쭉 내려와. 올해 적자 보면은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당기순이익 적자 보면 오랫동안 적자예요. 플레이보이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집에서 적자. 자, 그렇게 알고서 싸우세요. 손절가 종가로 1430원 그럼 올라가면 번전 오면 나오세요. 파란선 ENA 갖고 계세요? 회사가 좀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1720원이요? 홀딩 하시고요. 쫓아가는 주식 하지 마시고요. 재무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아무리 거래량이 있든 뭐하든 하지 마세요. 회사 게임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4년 적자예요. 그죠? 다른 데서 이익을 본 것 같고 지금 이어나가는데 그죠? 영업이익 계속 적자죠. 부채 비율은 27%, 유보율은 143%. 회사는 돈은 있는데 일단 홀딩 하시고요. 홀딩 하시고 한번 들어올릴 의사는 있어요. 있으니까 손절가는 좀 깊이 잡으셔야 돼. 여기까지 잡아요. 1400원. 1400원까지 손절가 잡으시고 홀딩 하세요. 이렇게 한번 N자 패턴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왔다가 모양을 그려줄게요. 캔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고 가세요. 여기서 모양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내려와서 쉬었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손절가 그렇게 잡고 가세요. 바른손 ENA 저한테 있을걸요? 관심 종목으로 저한테도 있어요. 바른손이 한번 몇 대 일단 놔둬볼게요. 테마성이죠?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지 실적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에요. 타이밍은 1300원 타이밍이다. 자, 요새 애들이 지수가 힘이 없으니까 짧게만 치고 움직여요. 조심들 하셔야 돼요. LB루셉이요? 1800냥. 따고 있네. 일단은 홀딩하고 여기까지. 목표가 14,000원. 14,000원 보시고요. 차트상으로. 손절가는 내가 들어간 거죠. 1800원. 손절가 1800원 보고요.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은 104%. 2800억짜리. 예.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가 좀 더 잘 비슷하게 나올 것 같네. 그죠? 조금 잘 나오든지 비슷하게 나오든지 그런 분위기로 나오는데 약 한 200억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8% 마진. 저희까지 1차적으로 14,000원까지 홀딩. 손절가는 내가 들어간 거죠. 손절가는 이거 지금 매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게는 못 가. 많이 가요. 여기 이 정도 가는 거야. 알았죠?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요. 올려봐야 여기 올렸다가 다시 팅 내려와. 그리고 평당가 맞추겠지. 그리고 이 뒤에서 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짧게 봐요. 짧게 봐요. 이거 목표가를 이렇게 보지 마. 이만큼만 받다가 다시 내려올 거야.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오면 다시 사. 먹고 나와서 밑에서 또 산다. 알겠지? 작전을 그렇게 작전을 짜. LB루셈은 재무구조 회사 좋으니까 이것도 넣을게. 알았지?